한국 전차 기술을 수입해 자체 전차를 생산하려던 터키가 기술력 부족으로 전차 생산이 벽에 부딪히자 한국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핵심 전략 무기인 탱크를 국산하기 위한 터키 알타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부품 조달에 실패하면서 난관에 빠지자 한국 기업 현대로템과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장갑용 강철판 등 가장 중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 이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자동 장전 장치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K2 흑표 전차 기술을 현대 로템에서 수입해 자체 전차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초도분 250대를 비롯해 최종으로 1000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19년 자신의 공약에 2020 국방계획으로 알타이 탱크를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해 10월 터키 방산업체 베메지의 대주주 에템 센케크는 알타이 탱크를 24개월 내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발표한 대통령실의 2021년 투자 프로그램에는 알타이가 슬그머니 누락됐습니다. 알타이 프로그램에 관해 정통한 한 소식통은 터키 관리들이 완전히 국수적이고 독자적인 모델을 강조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터키의 시리아 내전 참전을 이유로 엔진과 변속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당해 협상이 실패했고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려던 장갑은 지중해 석유자원 개발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터키는 자국의 기술력 부족을 인정하고 한국에 다시 손을 내민 모양새입니다. 한편 KFX 사업에 있어서도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FX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감시 능력과 무장 능력일 것입니다. 감시 능력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A4 레이더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레이더 강국인 이스라엘 관계자들조차 놀랄만한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무장 능력의 국산화에 쏠리고 있습니다. KFX 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에서 공중으로 쏘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전쟁에서는 공중을 장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는 독일 IRIST, 중거리는 유럽 미티어가 채택됐습니다. 먼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초음속 비행에 효율적인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채용했습니다.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한 미티어는 충돌과 근접신관을 탑재한 고성능 미사일입니다. KFX에 미티어가 탑재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미티어 운용 국가가 됩니다. 반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채택된 IRIST는 경쟁 모델에 비해 사거리가 대폭 짧아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IRIST는 사거리가 25km로 MBDA 아스람 미사일 50km, 미국 AIM-9X 사이드와인더 30km에 비해 사거리가 대폭 짧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군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 IRIST는 초도 물량만 직도입하고 이후 물량은 국산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향후 국내 개발이 확정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판개발업체, 체계통합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형태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산업계는 이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근 해외의 한 유력 방산기업과 손잡은 하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타격의 정밀성 강화와 유효 사거리를 확대하는 데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X 개발 관계자는 2, 3년마다 화약, 부품을 새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무장을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운영 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무장 국산화는 비용 감축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거리임에도 공대공 미사일은 공대지, 지대공 미사일에 비해 한층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향후 KFX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통상 전투기와 무장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KFX에 탑재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역시 국내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KFX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방식을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시원찬은 공대공 미사일로 한국의 선택에서 제외된 독일이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도 한국과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한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차세대 미사일을 한국과 공동 연구 개발 및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이사는 19일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2를 한국 내에서 개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함께할 정부기관 및 방위산업체를 찾고 있다며 1, 2년 내에 함께할 곳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우러스 측은 한국에 200여 발을 판매한 최대 사거리 500km 이상의 타우러스 350K를 개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보다 크기는 작지만 사거리를 늘리는 350K2를 자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미사일 내부 부품도 한국 업체와 함께 개발하려고 한다면서 한 달 전에 여러 기업에 제안서를 보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내 파트너가 정해지고 한국군에서 수요가 결정되면 공동 연구 개발 및 생산에 3년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량 680여 킬로그램, 사거리 600여 킬로미터 이상으로 개발될 350K2는 내년 상반기에 CJ-1호기가 출고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와 국산형 공격기 FA-50에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KFX 최종 조립에 착수한 카이에서 작년 350K2를 KFX와 FA-50에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면서 350K2를 KFX와 FA-50에 장착하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KFX에는 350K2와 350K를 모두 달 수 있다면서도 350K2를 개발하는 것은 FA-50에 장착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FA-50을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를 장착해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우러스 측은 350K2를 한국에서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데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도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한국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기술을 가진 국외 업체와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된다면서 되도록 기술을 가진 국외 업체와 협력해 빨리 만들어 FA-50이나 KFX에 달아 수출하면 좋다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350K2의 한국 내 공동연구개발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FX 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무장개발 또한 국산화로 순항해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이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